나지 너. 불공평해. 결혼해서 여자가 다 하잖아. 누가 하라고 했냐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같고 뭐. 각자 먹으니까 너무 좋다. 나 더워 죽겠어. 끊으면 안 될까? 먹어야 돼? 와, 이제 여름 날씨인데? 이 영상 올라갈 때 한여름 이겠다. 아, 작업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유튜브 편집을 해야지 올리는데 놀러만 다니니 편집은 계속 미뤄지고. 악순환이야. 악순환의 연결을 끊으려면 놀러만 다녀야 돼. 그러면 놀러만 다니면 안 돼? 어? 놀러만 다니면 왜 포기를 못해?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을 근데 해버렸잖아. 시작. 테라노사. 아, 여기가 테라노사. 여기 왔었어. 나는 여기 왔었어. 놀러 왔었어. 아, 대학원 동기랑 같으니까. 너무 이쁘지? 그래, 그치지? 안 갔지? 양념이 진짜 맛있어. 내 입맛에 맞아? 응, 되게 잘 맞아. 야, 벌써 이제 에어컨을 틀 날씨가 됐어. 여기 날로 들고 네, 날로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치? 오늘은 최저가 8도, 8도. 지난주에는 최저가 0도. 0도였고. 아, 돌아가는 줄 알았네, 진짜. 여기가 장가니까. 커피숍이 엄청나네. 야, 우리 집에 있는 커피랑 똑같은 거 아니지? 어, 그러네. 싸구려 커피, 싸구려. 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 이거랑 찍으니까 이렇게 얻어먹는 줄 알아. 걱정하지. 다른 냄새가 나죠. 냄새가 오늘 향기지. 어? 똑같은 거 그냥 표현을 했어. 아, 개나리 또 생각나네. 옛날 생각나네. 아. 기억 안 나지 너? 그렇게 찍은 사진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여기서 찍은 건지 저기서 찍은 건지 봐야지 알지. 이번이 오늘 한 다섯 번째인가? 영상으로 남긴 건 세 번째일 것 같고. 네, 여름에 왔었고, 가을에 왔었고, 또 봄에 지금 왔고, 겨울에만 좀 된 것 같아요. 겨울에 운영을 하긴 해? 하긴 하지. 아직이나. 영문산 휴양님 또 왔습니다.
아우 여기 벚꽃 하나도 안 폈네. 이게 벚꽃이야? 어. 꽃이 펴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쉽네. 아쉽다.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니 저 새벽 배송 저것도 많이 봤는데? 어디 어디 새벽 배송? 새벽 배송 박스. 캠핑용으로 쓰시네. 아 자식 응. 자식 너무 좋다. 아 좋다. 근데 너무 아쉽다. 진짜로. 자, 나 여기 씻고 있을게 쳐. 아니 날라다 줘. 내 칠 테니까. 어때? 나 좀 멋있어? 뭔가 엉성하다. 난리다. 다르잖아. 일단. 20분이면 할 거 너 지금 한 1시간 동안 하고 있어. 한 시간 했어? 어. 나 고생했어 맥주. 자. 야. 아. 왜 이렇게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힘드냐 오늘? 너 혼자 이거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만큼 아.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지. 아. 자, 장비 소개합니다. 야영장은 데크 10번. 백컨트리 280 쉘터에 캠핑 박스, 폴딩 박스 두 개를 테이블로 쓰고 그리고 헬리녹스 테이블 하나. 헬리녹스 체어 2, 체어 1. 그리고 인디안 헬머. 아, 우리도 누가 쓰길래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랑 버너. 이게 끝. 이거 랜선 이런 거 소개 안 해?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뭐 랜선이 아니고 릴선. 릴선. 어. 우린 점점 장비가 더 단출해져? 어, 계속 단출해져. 아니 근데 나 자식은 한번 해보고 싶어. 자식과 가야 되는 건 사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아, 편하게 눕고 싶어. 막 야전 침대 하는 것도 괜찮아. 그럼 준비해보자. 여기는 자식 하기가 좀 그렇고. 참 젊은 분인데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애쓰네. 불공평해. 연애할 때는 남자가 희생을 다 해야 돼. 결혼해서 여자가 다 하잖아. 다 하진 않잖아. 집안 살림부터 다 하잖아. 육아며. 맞벌이 이래서 나도 같이 하잖아. 뭘 다 해. 그... 아니, 난 젊은 사람도 연애할 때 남자가 저렇게 헌신하는 거. 되게 많이 그래. 그렇게 해. 근데 나는 근데 사실 연애할 때 그렇게 그런 것도 없었어. 뭐 내가 뭐. 잘했잖아. 우리 아들 연준이가 저런다 생각해봐. 여자친구는 가만히 앉아있고 혼자 막 다 해. 난 그래야 된다 생각해. 그만큼 또 받는 게 있겠지. 그래서 쟤는 즐겨. 제가 움직이는 거 못 봤어. 가만히 있어. 남자가 잘해. 책 읽잖아. 책. 누가 하라고 했냐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같구만. 자기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남자가 짜증 한마디 없이 그냥 묵묵히 할 일 다 하고 조용히 앉아. 여자는 다 책 읽게 해주고. 내가 요즘 시대에 태어난 젊은 애라면 연애 못할 것 같아. 저 비유 못 맞추겠어? 어, 못 맞추겠어 난. 그러니까 자기는 나 잘 만난 거야. 어? 그런 거 요구하고 막 그런 여자가 아니잖아. 내가 연애할 때 자기한테 내가 그런 거 있었으면 벌써 떠났지. 그치? 꽃이 많이 없어요. 약간 썰어 주려고 하지? 응. 여기로 가면 백운봉인데 등산은 길. 다음에 꼭 가자. 이게 벚꽃인데. 아, 언제 와야 되는 거야, 도대체? 다음 주에 와. 다음 주에 와야 되는 다음 거야. 다음 주에 와야 돼. 아. 운동 가야지.
최고의 명당 화장실. 화장실 앞에. 여기 야야 아, 벚꽃 여기. 아재처럼 그런 걸 찍고 그래. 아 여기 지금 피어오르고 있어. 이거는 뭐야? 돼지? 어. 여기 소? 어. 너 나? 어 같이 어 같이. 앉아. 어. 그래. 자기 거 다 해. 자기 거 다 해. 야외 나오면 무조건 삼겹살이지. 요건 내 거? 내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 내거 먹어도 돼? 어? 일단 이제 내 것부터 먹어.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맞아. 짠 한번 해야지. 이렇게 먹어야지. 나도 좋아. 어? 나도. 아, 맛있겠지? 고기에다가 청양고추. 이렇게 먹어야 돼. 쌈장도 필요 없어. 삼겹살 먹으면 맛있긴 한데. 너무 맛있어. 응. 맛있긴 한데 먹고 나서 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라면, 삼겹살 이런 거 먹어. 그 인생을 재미없게 사냐. 난 이게 재밌는데. 취존하자. 취존. 취향 존중. 요새 애들이 그만했어? 딱 그만했어? 어, 취향 존중합니다. 각자 먹으니까 너무 좋다. 근데 각자 알아서 먹을 거 하니까 억울하지 않아? 어. 기분 좋네 진짜. 나는 이러면 기분 좋아. 근데 나를 기분 좋게 하려면 되게 단순해. 날 많이 도와주면 돼. 내가 안 도와줄 수 자기가 할 일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 하잖아.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면 돼. 집에서 알아서 하는데 햄이 나오면 좀 의존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의존한다고? 텐트 내가 잡자. 햄이 찍어 난 이후에는 모든 걸 먹을 것도 나한테 의존하기 시작했어. 못하더라고. 아니 먹어봤자 이런 거 이게 꼬먹는 게 끝인데. 너 원래 되게 기분 좋아. 각자 하니까? 어. 그래 각자 하자. 그치? 각자 먹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이런 게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거 되게 나도 그런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런 게 익숙해. 근데 남편한테 희생하는 거 싫어? 그게 잘 안 돼요. 대접 받고 싶다. 밖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안에 가서 대접 받고 싶어. 자기 똑같지. 대접 받고 싶은 사람 나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근데 잘 받았어. 끝내려고 하니 술이 남아서. 술 먹고 자. 어? 자. 내가 따라줄게. 올해 마지막. 마지막은 이제 태워버려라. 심지 태우기 좀 이제 좀 따뜻해지는 것 같네. 4월 9일. 아, 더워. 어, 난 따뜻하게 잘 거야. 난 지난주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 너한테 찾아봐. 아니. 더 더워 죽겠어. 그러면 안 될까? 어? 나 반팔 입기 하신다고 그랬잖아. 힘들다, 더워서. 불쾌해, 어? 더워서, 지금. 아, 딱 좋지 않냐? 아. 9시도 안 됐는데 다들 그냥 조용히 들리더라고. 커피 한 잔. 나 얼굴 빨갛지? 어. 진짜 반팔 입어도 되는데? 어. 자. 샤워 부탁이다. 이거 좀 끄자 이제. 아니 지금 너무 좋은데? 그냥 집에 안방에 있는 느낌.
어, 그건 진짜 좋은데, 이거? 찜질방이다. 아, 오버하지 마. 무슨 찜질방이야. 찜질방에 사람들 모이는 자리 있지. 어. 그리고 TV 있는 자리. 거기에 있는 느낌이야, 지금. 캠핑 접어야겠다, 이제. 왜? 어, 너랑 체질이 안 맞아. 도저히.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꼬마구리 좀 잡혔어, 여기 위에. 한 이틀만 있다가 오면 진짜 좋아하겠는데. 오면 벚꽃 볼 운명을 안다 보다. 그러게. 봄지도 캠핑하고 딱 아침에 조용할 때가 너무 제일 좋다. 다른 사람보다 아침을 일찍 시작할때 하는 느낌. 우리의 최애 휴원님. 우리 아쉽게 올해는 달산 공원 양계천 느낌이지. 그러니까. 어, 이런 데구나.